인생은 짬뽕이다. 백종 짬뽕 채널. 짬뽕. 대화당 유리독. 감칠맛 새우폭탄 멘보샤. 부드러움과 불맛이 공존하는 난자완스. 네, 그리고요. 겨울 한정 메뉴 불짬뽕과 그리고 짜장면 볶음밥도 곁들여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짬뽕 시사입니다. 주말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태화장을 또다시 방문했는데요. 주말은 웨이팅이 기본입니다. 차례가 되어 다음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문은 멘보샤와 백종원 대표가 추천했던 난자와스를 주문했습니다. 네, 멘보샤 나왔습니다. 비주얼부터 그냥 굉장히 맛있게 보이죠? 세 개발의 얇게 자른 식빵 도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보십시오. 얇은 식빵 두께. 새우 다진 거 뭉쳐놓은 수류탄급 튀김입니다. 반을 갈라 속을 보아도 새우 폭탄입니다. 와, 멘보샤는 바로 나왔을 때보다 점점 식어갈수록 바삭해지는데요. 바로 드시는 것보단 5분 정도 한김 식은 뒤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튀김 요리 역시 맥주죠. 아, 같이 나온 태화장만의 수제 칠리소스. 일반 칠리소스랑 맛이 틀렸고요. 그냥 본연의 맛을 먹어도 맛있지만 새콤매콤 달짝지근한 수제 칠리소스는 자칫 먹다보면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입안에 미각을 자극시켜 종전시켜 주었고요. 한마디로 태화장 멘보샤는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멘보샤 중 최고였습니다. 다음은 부드러운 카리스맛, 비주얼 끝판왕,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오는 난자완스입니다. 난자완스가 뭐요? 서울에서 난자완스로 유명한 대성관과는 틀린 비주얼과 맛이었습니다. 다른 곳 난자완스들은 겉바 속촉이었다면 태화장 난자완스는 겉만 살짝 구워내어 동그랭땡같이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었고요. 자연스레 입혀진 야채들의 풍맛과 감칠맛 있게 짭조름하면서 그 소스와 전분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내어준 잡내없는 돼지고기 완자의 맛. 백종원 대표님이 태화장 난자완스를 왜 추천했었나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멘보샤에 이어 난자완스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였습니다. 태화장 방문지 추천드리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는 제철 메뉴 불짬뽕하고요, 짜장면 볶음밥도 일행들과 같이 주문했습니다. 겨울철이면 땡기는 짬뽕, 불짬뽕 먹어보겠습니다. 태화장 짬뽕, 솔직히 쏘쏘입니다. 태화장 짬뽕, 사랑으로 먹는 거라 생각합니다. 맛없진 않습니다. 대신 특별한 게 없을 뿐. 태화장의 볶음밥입니다. 순수한 맛, 그 잡채,